저기 하나 붉어지네. 아, 왜 이렇게 늦게 느끼고 가는 거야? 마음은 급한데 여기가 해가 안 들어가서 오늘은 내가 요거를 좀 손을 좀 봐줘야 되겠어. 아이고 정말 이게 뭐니? 이게 장글이야 장글. 아우. 자, 햇빛 나기 전에, 아, 에이, 이만큼 햇살이 싹 들어가네. 에이, 먹지도 않는 깻잎 다 그냥 치워버리고, 고추나무 하나, 여기 고추나무 둘, 요거 이제 3년째니까 캐버려야 될 텐데, 아우, 저 들깨, 안 먹는 거 대충 치워버려야 되겠네. 저쪽에는 용과 열매가 꽃이 안핀것 같아, 새끼들이라. 여기까지. 수수수수수. 그래서 이거 가요. 이렇게. 엄청 엄청 커요. 이제 주먹만 해가지고, 주먹보다 크네, 벌써. 요게, 따주면 구멍 나온다. 따면 안 되겠다. 물 들어가고, 개미 들어가면 안 되니까. 괜히 따줬네.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는 거 하나 보는 것만 해도 아 언제 먹나 지금 따도 되는데 내일쯤 주말쯤 좋아요 좋아 와 밑에 많이 달려가지고 요거 잘라준 게 너무 좋네 굉장히 커요. 뭐 이런 거는 너무 크다. 주먹 두 개만 하니까 이번에 이 꽃이 엄청 엄청 크게 펴가지고 다른 꽃보다 엄청 엄청 크게 폈어. 이렇게 두 뼘이 완전히. 좋아 좋아. 아 햇빛 들어가게 해주니까 좋다. 땀이 손이 쳐 죽으니까 어질러도 어떻게? 아 팔. 아 그래도 그. 이 가을 전지 가을은 못해도 이거 팔뚝 완전 할머니 팔뚝 힘으로 여기도 또 그늘이네 좋아 좋아 완전히 이렇게 장글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길이 없어졌어 에이 햇빛이 그늘에서 이제는 나한테 오기 전에 기다려 아 팔뚝 힘이 쓰셨지만 힘들어. 기다려. 여기 비포예요, 비포. 헤헤. 이렇게 해를 주고 저쪽 뒤에서 한번 해야 되는데 팔이 아파서 안 돼. 무궁화 너무 올라가서 꽃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갈까봐 잘라주고 햇빛 주고 일단 지금은 용과가 우선권. 이렇게. 뽕나무도 다 잘라주고 이렇게 자르니까 길도 나고 이게 애프터예요. 아이 하면 되는데 이게 마음이 먹기가 힘들어. 피곤하니까 뜨거우니까 아 게으른 농부 핑계도 많아요. 이렇게 오늘은 아침에 애들 갔다 오면은 나도 수영장 어텼는데 오늘은 안 튀니까 할 시간이 있어. 요거 돼지 감자 아 이젠 꽃이 필라고 이렇게 꽃멍울이 있는데 돼지 감자 아 웬일이야 언제 거기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못 해주고 친구처럼 같이 커피나무 여기도 탔네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비도 안 오는데 물 줘야 되나? 어제 물 줘서 괜찮아요. 물 상태는 괜찮은데, 아휴, 속 시원하네. 할머니가 연장 들고 나서면은 이 작두 가지고 그냥 팍팍 잘라버려. 알겠다. 오늘 일한건 했어요.
군데군데 막 풀이 많아서 잡초 그냥 땡기는 힘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는데 오늘은 가위 가지고 잘라주고 이거 꼽아야 되는데 포도나무 필요 없는 게 덩굴이 이렇게 내려온 거다 잘라줘야 되겠다. 작두 가지고 오늘은 에고 너 보러 왔지. 와. 근데 밑에 또 있네. 너무 이뻐. 요거 보러 왔는데 어제 필것 같던데. 우와, 이쁘다 이뻐. 파칠레야 이렇게 핑크. 이건 화이트. 저거는 핑크빛 띠는 게 여기도 나오고 있고. 하하하. 친구 집에도 꽃 핀다고 자랑했던데 사진 찍어서 나도 꽃 요거 찍어서 자랑해야지. 오, 이렇게 내놨더니 막 더하네. 와, 숲속에서, 풀숲에서 있던 못 핀 동이 다 피어 올라오나 봐. 한참 뗀데. 어우, 좋아.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에이, 꽃이라고 봐줬다. 아이고. 벌써 쳤어요? 어미는 그냥 꽃 없이 가고 새끼만 내놔가지고 한개 땡큐다. 새끼 내놔서 꽃 피워주고. 내가 좋아하는 장미 여기 폈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예요. 너무 어두워. 어리어리 이렇게 장미. 장미도 피고 이렇게 대상사와 덴드로비움 1년 내내. 이거 잘라줘야 돼. 오늘은 진짜 잘라줄게. 정말 너무 못살게 그래. 너무 못살게 그래. 진짜 잘라줄게. 꽃봉오리 올리느라고 애쓴다. 아이, 피우느라고 애쓰고. 이렇게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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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두 개네. 화분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로 폈어요. 그럼 2층에 살림이 많아져가지고 2층에 살림이 많아져가지고 오 호호호 이렇게 그냥 나몰라라 토마토. 아유, 토마토를 만지면은 토마토 줄기의 냄새가 독하게 나와요. 아, 완전히 쓰레기통이다. 그냥 식물집합소. 요거. 꽃 나온다. 꽃먹을이 나왔어요. 새끼가 얼른 새끼 쳐가지고 꽃먹을이 나왔네. 친구 집에서 안고 온 거. 아이고. 이거는 박혀 이치고. 아이고, 뭐가 있나. 요즘에 저 유리도 좀 써야 되겠다. 유리봉도 좀 써야 되겠고. 아침에 물은 안 줘도 되겠는데. 물은 안 줘도 되겠는데. 3월이 왔는데, 3월 꽃필 때가 됐는데, 잎이 열었어요, 잎이. 그걸 이제는 꽃먹을이 내놓을 거. 무슨 새가 저렇게 노래를 박자 맞춰서 부르는지. 겨울에 필려나, 슬리퍼.
아이고, 엉망진창이다. 그래도, 아, 벌써 해가 이렇게 나니까, 해가 나니까, 많이 힘들어져. 조금 더 참자. 어,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막 40도 또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며칠, 20도 내에서 사는 거는 살만해. 38도, 40도, 아, 견디기 힘들어. 사람도 힘든데, 너도 잘 견뎌주니까 대견하고 이쁘지. 꽃안핀 거는 펴라. 오, 여기 올라오는구나. 아니다, 꽃이 아니네. 맞아, 꽃은 맞아. 이거 불가사리. 얼룩무늬 불가사리 꽃멍울이 탔네. 이거 보고서는 올라오다가 욕으로 가가지고 어, 잘못 봤나 했더니 어, 좋아 좋아. 호야도 막 뻗어나가요. 얼마나 잘 크는지 호야 크기가 딱 좋은 것 같아. 호야. 여기 애플 허브라고. 이거. 허브, 애플 허브라고 층층이 꽃이 층층 층층 나무 꽃이 우리 집에 본래 애플 허브가 이거 있는데 이거 이 꽃멍울이 맺은 건가? 오 꽃멍울이 맺었다. 이건 보라색 꽃인데 보라색 꽃멍울이 맺었어요. 오래됐어. 이건 보라색 꽃이 많이 피는데, 이거는, 그럼, 작아야? 애플 허브가 아니라고? 아이고, 뜨겁고, 막, 비에다가 뜨겁고, 난리 난리 치더니 이만큼 컸네, 그래도. 네가 제라면 대품이 돼요. 크게 커라. 꽃도 많이 올려주고, 순치기 해줘야 되나, 또? 꽃 없을 때 순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꽃을 많이 피울 것 같아. 이렇게 새끼만 치면 안 되지. 쉴때 순치기 나갑니다. 아니, 들어갑니다. 아이고. 프랑기파니, 우리 집 프랑기파니. 향기가 좋아서 얘는 향수도 나와요. 어, 저렇게 컸구나. 위에 뚝 잘라서 죽을 것 같더니 컸어요. 포도덩크도 잘라야 되고. 자, 한번 하는 데까지 햇빛 들어오네. 오호호. 이렇게 꽃 피지 말라니까. 꽃은 피지 말라고. 잡초. 사랑초도 잡초예요. 아이, 잘 컸다. 고맙다. 땡큐다. 후두두두두두 떨어져요. 쉴때 쉬어야지. 쉴때 쉬고, 다시 피고. 지금 휴식 중. 아이고, 뜨거워. 벌써 뜨거워요. 헤헤. 가위 가져가서, 아이고, 저거는 오늘 해주고 싶어. 오늘 또 26도면 28도까지 더운 날이라, 아, 이거 잘라줘야 돼. 못 자른 거야. 하나 잘랐는데 안 떨어지는 거 보면 엉뚱한 거 잘랐나? 이렇게. 아까워서 보라색 꽃 필라고 했는데 덴드로가 힘들어. 아, 여기저기 너무너무 많이 펴서. 아이고.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뭡냐고? 완전히 어 선을 아 이게 뭐냐고? 그냥 이게 필요가 없어. 아유 이거 다 잘라줘야지.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자자자자자자 하나 온 줄기 하나만 잘라주자. 안 되는데. 아휴 아, 됐다. 너무 크니까 든들어가 지인이 못 살겠어. 좀 적당히 해야지. 완전히 세입자가 지인 보고 집 나가라고 할 판이라 그럴까 했더니 안 되겠어. 2층도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아유 뭐야. 아유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덴드로가 클 수가 없어. 새끼도 치고 꽃도 피고 해야 되는데 아유, 조금 났나? 잠깐 두 손 쓰고. 아유, 오늘 너무너무 이뻐서 좋다 좋아. 드디어 좀 홀가분해졌네. 아, 그래도 뿌리는 남아있어가지고 또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가지치기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 숨 좀 쉬겠다. 아, 미안하다. 이렇게 꽃이 계속 나오고 피고 새끼도 치고 해야 되는데 아, 해줘야지 하다가 아예 덴드로비움을 이사시킬까 하다가 에이 아니야. 세입자가 나가야지 집주인이 쫓겨날 순 없어. 좋다 좋다. 이렇게 아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여기도 시원하겠다. 그늘이 아니라서. 응? 여기 새끼가 하나 떨어졌네. 이렇게 새끼가 하나 떨어진 거는 뿌리를 이렇게 해주고 들어가게 올려놔주면 되는데 엉키라고. 이거 이렇게 올려놔주면 돼요. 이렇게 그 애들이 새로 나와서 꽃이 피는데 너무 방해되니까 꽃도 못 피고 아주 그늘 속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아 좋다.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아이, 살겠다. 물 먹어도 다 먹을 수 있고, 물 주면은 얘네들만 자라나가지고. 와, 이쁘다, 이쁘기는. 이렇게 상사와. 이뻐요. 응? 저 화분에, 뭐지, 그게? 수선화. 수선화가 아직 살아있나. 응? 참 알아서들 꽃 피고 살아 견뎌주고 만나자. 오늘은 요거 보러 나왔어요. 근데 요거 핑크 보러 나왔는데 어제 살짝 입 열려서 오늘은 화이트 이것도 뭐 그거나 그거는데 조금 여기가 잎이 흰색이라.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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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지 이런 걸 혹시나 하는데 역시나 조용해서 아우 얘네들은 데크에 뿌리 박겠네. 찬바람 불면은 다 해줘야지. 달개비 아우 진짜 달개비
아우, 진짜 어디든 이 달개비는 싫어. 그냥 뿌리는 안 해줘도.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가지고 이렇게 그래야지 또 거기서 또 새싹이 나는데 못 해줬어요. 해 나가서 들어가야 돼. 또 도망가야 돼. 햇님과의 전쟁. 여름이 싫어. 그래도 대충 다 잘라주니까 좀 건강을 좀 찾겠죠, 쟤네들도. 이거 씨 만드느라고 기운을 다 딸려서 못 만들게 해야 돼. 놔두면 씨 만드느라고 꽃필 뭐가 없이 기운을 다 소진해서 새로 안 올라와요. 자, 이제 새로 새순을 올려라. 얘네들은 엄청 컸지만은, 컸어요. 엄청 컸어요. 꽃이 지는 것도 예쁘고, 피는 것도 예쁘고, 히히. 아이고. 얘네들 새순, 순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막 나오는데, 또 컸네. 자, 너무너무 좋아요. 즐거운 날. 오늘 또 행복을 만들어 가는 날 되세요. 요거 장미 쳐줘야 돼. 이렇게 짧게 해줘야지 꽃 피지. 저렇게 올라가는 거 놔두면은 안 펴요. 옷자라면 이렇게 가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장미도 많이 안 피고. 에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만큼씩 잘라줘야 돼. 에헤이. 아이고. 수영을 다듬어주는 목적도 있지만은 짧아야지 기운이 있어서 꽃을 피우니까 요거 잘라야 되네. 요것도 꽃 폈네. 하얀 핑크꽃, 약간 핑크색이 드는 꽃. 요것도 나름 이쁜데, 다른 거에 물려놨어요. 물려놨어요. 이것도 장미허브인데. 저게 이상하게 꼽혀서 그렇지. 아이고, 잡초. 쳐주면 일단은 꽃필 수 있는 영향은 거의 이거. 야야야. 막 무법자처럼 막 덩쿨로 막 감으니까 아이고. 손가락에 너는 나 몰래 꽃이 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손가락이 아파서 못해요. 이거 다시 걸어주고. 아이, 시원하다. 아이, 좋다, 좋다. 빠이, 아유, 힘들어.